복권 사업을 진단하는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복권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겼다는데 왜 우리 동네는 잘 안 보일까 의아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실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정부청사 인근이라 유동인구가 많지만 동네 점포는 이곳뿐입니다. 찾는 사람이 늘었다 해도 각종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13시간 동안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그 강도와 비례를 해서 실제로 소득률은 낮다. 생계 유지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점포를 너무 많이 내주다 보니까. 전국 복권 판매점은 9천 곳까지 늘어 내년이면 1만 곳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4년마다 적정 규모를 결정하는데 높은 인기 속에 급속도로 늘려왔습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지역 불균형 현상입니다. 서울과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일수록 인구 대비 점포 과밀화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구별로 편차가 커 중구는 강동구의 4배나 됐습니다. 반면 충청권은 과소 지역으로 특히 세종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개설이 지연되거나 단기간 많은 점포가 문을 닫는 신도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기준으로도 현상은 뚜렷했는데 편의성과 접근성을 떨어뜨려 불편을 초래합니다. 세종 자체에 복권방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남편이 자주 사는데 회사 근처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복권위는 2021년부터 시군구 단위까지 고려해 판매점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주주단체 판매량하고 인구를 주로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적정 판매 점수 그거를 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조정 장치가 늦게 도입된 데다 인구 구조 변화가 빨라진 만큼 보다 세심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